안녕하세요. 저희는 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성빈, 박종욱, 김호식입니다. 저희는 자작곡팀인데요. 유리조각이라는 곡으로 권태기인 연인들의 불안한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입니다. 일단 이 곡을 여자가 써서 그런지 되게 섬세하고요. 악보랑 앰바이도 직접 다 제작해서 갖다주고 항상 다 꼼꼼하게 봐주고 그래서 자작곡을 부르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 너무 깐깐하고요. 뭐 어느 한 부분이라도 넘어가는 게 없어요. 그냥 너무 심하게 깐깐해가지고요. 악기팀 선생님들도 많이 눈치 보시더라고요. 아 그리고 또 승현이가 진짜 짜증나는 게 항상 저희가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뭐야? 아, 승현이 왔어? 아 우리 아 승현이 또 여기 앉아. 아 어, 우리 또 완벽하고 아름답고 천재적인 작곡가 승현이 오셨냐. 안녕하세요. 한 프로젝트 작곡가 한승현입니다. 한 번쯤 사귀는 도중에 깨지고 싶지만 그래도 깨지기 싫은 그런 연인들의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요. 이 공연에 보러 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 화이팅 한번 하고 갑시다.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끝났어요?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선생님 가게? 가야지. 잘해! 또 그딴 식으로 부르지 말고 또 슬프게 불러. 본다. 잘해. 눈 감아도 잠 못 드는 이 밤 넘는 하루가 너무 두려워서 헤어진다는 생각에 잔뜩 겁을 먹었지. 이제 정말 끝인 걸까. 만나러 가는 길 위에 서서 마주친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. 우리 다시 웃기에 너무 멀어져 갔나. 서로 어색하게 시간만 가지. 깨진 유리조각을 붙여보려 했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렸지. 너와 나의 사이도 유리조각 같아서 서로에게 상처만 줬지.